요즘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 종목들 보면 IT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NFT 게임이 좀 빠지는 느낌이 있고요. 또 그게 또 반대 양상일 때도 있고요. 그런 좀 흐름들이 보이는데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 게임에 좀 방점을 찍으셨네요. 네, 게임주 조정이 좀 나왔죠. 그래서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뭐 펄어비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조정받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성장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 블록체인 을 결합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NFT 관련해서도 많이 접목을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플레이 투 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새로운 어떤 이슈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주자로서는 위메이드가 통상 읽혀주고 있는데 2022년에 플레이 투 이등 그 블록체인과 결합한 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시기를 내년에도 더 이렇게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매크로 환경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에도 부담은 없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 또 신장 모멘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보면은 뭐 NC소프트라든가 컴투스 등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분석들이 나오면서 지금 뭐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하면서 주목받은 게 NC소프트, 컴투스, 위메이드, 뭐 넥슨GT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좋고 뭐 펄어비스도 여전히 흐름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주에 대해서 가격은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성에 대한 뭐 이견은 없고 또 워낙에 그 지금 최근에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건 맞는데 워낙 그 주가 상황은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대응도 어려운 또 종목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하나씩 뭐 종목들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그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위메이드 위치인데요. 위메이드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흐름은 뭐 박스권 기존에 이제 올랐던 부분에서 상당 부분 가격 조정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을 좀 갖고 있긴 한데 현재 상태는 우리가 한번 살짝 공략을 좀 해봐도 되는 포인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추세가 아직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한번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한 포인트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가는 뭐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접근을 서서히 해봐야 되는 자리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컴투스를 한번 컴투스. 보겠습니다. 이 컴투스도 보시면은 차트가 비슷합니다. 저점과 고점에 한 중간 정도 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왔죠. 중간 지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접근이 가능한 포인트까지는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완벽하게 살아난 국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NC 소프트입니다.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애초부터 오르지도 못했죠. 예, 오르지도 못했고, 지난번에 한번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 요쯤에서 반등받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동평균선 개념으로 봤을 때는 흐름을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세 개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현재 흐름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다, 이런 걸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위메이드, 컴투스, NC소프트 간략하게 좀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느 쪽일까요? 현재로서는 NC소프트입니다. 예, NC소프트. NC소프트가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좋아요. 예, 4분기 실적이 추정치를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41% 정도 QOQ 분기 개념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40.3% 정도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실적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 때 신작 출시 및 해외 확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블레이드 앤 소울
투가 성과의 어떤 성과가 시장 기대치를 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리니지 W가 그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면서 기업 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이고 내년도 2022년도에 리니지 W가 제2 권역인 북미와 유럽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더 리니지 IP에서 플레이2E 그죠? 그래서 P2E 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작 게임 모멘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NC소프트의 있던 가격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한번 봤을 때 네. 지금 뭐 그렇게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 있지는 않아요. 않고 주가가 밑으로 좀 많이 빠져 있지는 않은데 수급적으로 봤을 땐 기관들이 좀 꾸준히 매수를 지난 뭐 11월 10일 날 한 29% 거의 상한가 급등을 했었을 때부터 네.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뭐 분할해서 모아가 있는 포인트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 27만 2천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손절가를 한번 굳이 말씀드리면 한 70만 원 정도로 하단을 좀 짧게 잡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중장기 관점에서 100만 원까지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꾸준히 모아가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무리 없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게임주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중기적 관점에서는 아직 흐름을 못 잡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더 사주고요. 만약에 추가로 더 사주는 포인트에서는 좀 중기적으로 흐름을 잡았을 때 자신감 있게 사시면은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너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네네. 네. 코인 좀 살려줘라 뭐 이런 말씀. 코인요? 네.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또 급락을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네. 저도 가상화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사실 뭐 디테일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관련주를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관련주 뭐 비덴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비덴트.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예전에 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 ETF가 글로벌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4조인가 네, 상장했는데 네, 그때부터 네. 자산에 대한 가치는 없지만 수급에 대한 담보력은 있다고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비덴트 이런 그 비덴트라든가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특히 그쵸. 이제 갤럭시아 네. 머니트리 네, 이런 종목들을 네. 말씀 많이 드리고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그렇고 제가 말한 가격대에서 많이 올라왔다가 가격 조정이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최근에 유명인들이 유명하신 투자가분들이 투자가가 그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찰리 먼건가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좀 급락한 걸로 좀 알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또 좋지 않게 얘기를 네. 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하나의 흐름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라든가 네. 이런 어떤 그 또 가상화폐와 관련된 그런 어떤 그 부분들 계속 성장은 계속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목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그 뭐 한컴위드라든가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가 네. 우리 기술이라든가 비덴트 이런 종목 중에 주가 많이 빠져 있지만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테마 이슈 주식회사 각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